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LOL 리프트 라이벌즈의 2일차 경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게임캐스터 이기민, 그리고 두 번의 경기에서 왔던 강큐 강승현 해설, 그리고 헬리오스 신동재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2일차 경기, 현재까지 LCK와 더불어서 LPL, LMS 2승 1패, 2승 2패, 그리고 1승 3패로 나란히 1위와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거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진행됐었던 방송 시간 굉장히 또 길었었거든요. 예전보다 좀 길었었는데 네. 어제 굉장히 열정이 넘치더라고요. 신동진 해설. 그런 장시간 해설 어제 처음 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네. 또 열정도 굉장히 그 불꽃 튀기는 만큼 이 지금 각 3개 지역에서의 그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지난날까지 그런 통념이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어제 경기였었거든요. 네, 어제 이제 LMS 같은 경우는 강호 팀들이 좀 패배하면서 네. 오히려 꼴등이 마치 팀이 1승을 거두고 꼴등이 1위 팀을 잡으면서 좀 변수가 나왔거든요. 네. 이변이 어쨌든 한 번은 나온 그런 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LMS 더불어 이제 J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 삼성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도 그렇죠. 다른 그런 변수들 역사가 좀 통념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경기를 나오게 될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KT가 첫 번째로 출전할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치르기 전에 앞서 선수들 오늘 경기에 대한 그 각오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HQ、NIF 一直以来LNS都是被小看的对手，这次我们将共同并肩作战，证明我们的实力。 JT、BB。 2014年的比赛，我没有表现得很好。那这次的洲际赛，我一定会证明LS的实力。 FW、Maple， 我们又遇到了 SKT 跟 WE，这次我们会准备更多的战术来对付他们。M17、Dreamer， 虽然第一次跟国外队伍比赛，但是 KT、Dev， 한국에서 같이 경쟁하던 팀들과 같은 팀이 돼서 다른 나라 팀들을 상대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SKT 뭐 올해가 처음 리프트 라이벌즈 개최된 해인데 언제나 처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서 SKT팀답게 재밌고 화끈한 경기력으로 우승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MVP 리언 데뷔하고 처음 하는 해외 대회라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 이번 리프트 라이벌즈가 기대됩니다. SSG 크라운 리프트 라이벌즈가 시작된 시기가 제 자신에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서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NG 西安，我希望在这次亚洲对抗赛中，我们 LPL 赛区能够打出自己的风采。 WE 康迪，在这次亚洲对抗赛中，我们有备而来，我们一定会击败所有的对手。 EDG 克里亚拉夫7。 这次比赛是赛区之间的对抗，为了冠军，为了LPL的荣誉，我们将会全力以赴。 RNG 小虎，这次对我们来说是一个重大的考验，但结果会证明我们LPL 赛区的实力。不要小看我们，打出自己的风格，拿下冠军。那召唤师们给他们加一下油好吗？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들 각 선수들의 그런 좀 각오 한 마디까지 저희가 화면에서 만나봤었는데 현장의 지금 상황들 굉장히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경기도 꽤나 치열한 게임이 많았고 네. 아 일방적인 게임이 안 나오는구나 완전 꿀잼이네 해서 그냥 난리 났죠. 특히나 LMS에서의 그 한 번의 승리 그때 분위기가 엄청났었거든요. 진짜 좀 예측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아요. 특히나 LPL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지 않았을까. 그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대만과의 그런 좀 국제적인 감정들 더불어서 이제 이것은 우리나라 일본의 그런 감정과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어제 그런 좀 아무래도 장소가 이제 가오싱, 네, 대만에서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그런 좀 한 번의 승리, 저 그런 것들이 좀 관객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건드려서 굉장히 좀 뜨겁게 달아오는 그런 모습들까지 저는 어제 집에서 치킨 먹으면서 같이 봤었는데요. 그 화면까지 밖으로까지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셨겠네요. 치킨도 드시고 네.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죠. 신동재에서 내일부터 푹 쉴 수 있으니까 네. 네, 내일부터 네, 집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같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17 LOL 리프트 라이벌즈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1일차의 그 경기의 결과들 전반적인 상황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17 LA 리프트 라이버스. 자, 어제 전반적인 경기 결과들. 아, 먼저 첫 번째 경기 삼성 갤럭시 승리와 더불어서 두 번째 경기에서부터 여섯 번째 경기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런 경기들의 향연이었습니다. 네, OMG가 MVP를 잡은 건 어떻게 보면 이변이 아닌 결과인 게 OMG가 1팀이니까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네 번째 매치 때 OMG가 마치게 패배했다. 마치는 현재 LMS 6위권이고 저번 스프링 기준으로 4위 팀이거든요. 네. 네, 절대 강한 팀이 아닌데 잡아냈어요. MVP를 상대로 OMG는 상당히 좀 강력한 그런 모습들, 싸움에 굉장히 능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변수로 마치 팀이 그런 것들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 어제 SKT 경기는 확실하게 LCK의 클래스를 증명해내는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SKT는 정말 그냥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좀 눈이 많이 갔던 건 OMG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전투민족답게 계속 한타 싸움 되게 머리를 쓰지 않는 오히려 그냥 단순한 좀 플레이 스타일로 점을 챙겨가는 되게 재밌는 스타일이었죠. 이렇게 해서 LCK 대 LPL, LMS 3승 1패와 2승 2패 그리고 1승 3패까지 지금 LCK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선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마치의 MVP. 어제 그 변수를 만들어냈었던 마치 팀과 MVP 경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꽤나 흥미로운 매치인 게 어쨌든 두 팀의 행보가 비슷하거든요. 스프링 때 강했다가 썸머 때 좀 폼이 떨어진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좀 걸린 게 많은 경기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나 그 중국에 대해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KT 롤스터가 RNG가 맞붙습니다. 특히나 이제 KT 롤스터의 데프트와 마타 선수가 LPL에서의 또 경기를 치르마가 분명히 또 있었기 때문에 이 RNG와 더불어서 오늘 EDG와는 만나진 않습니다만 좀 이 RNG의 만남에서 약간의 좀 반감과 동시에 경기도 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전투력이 좀 활발 타오르겠죠. 아무래도 좀 더 LPL 갔다 왔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것도 많을 테고 네. 중국 팬들한테 좀 더 어필을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이팅과 EDG 그리고 플래시일부즈 FW와 WE 경기까지 그러니까 중국과 더불어서 이제 LPL과 LMS의 그런 불꽃튀기나 신경전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T 로스터 대 AHQ가 다섯 번째 경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SKT 대 WE 경기인데 아 일단 SKT 항상 마지막 날에 있는 거 보니까 네. 티켓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아, 이런 좀 고도의 그런 작전까지 좀 만나볼 수가 있었던 리프트 라이벌스 그 2일차의 경기 순서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굉장히 좀 불꽃 튀기는 굉장히 좀 집중도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저희 스포티비에서 지금 현장에 지금 가오신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연성 아나운서 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제 화면에도 두 컷이 잡혔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뱀픽 화면에서.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 있는 그 연상 아나운서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상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한편 통화. 네, 아이. 네. 연상 아나운서. 아,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기계에 약간 좀 친숙하지가 않아서. 네, 지금 현장이 굉장히 덥고 습하다고 들었었는데. 네. 네, 지금 현장, 맞습니다. 네, 날씨와 더불어서 선수들 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 날씨가 무척 습하고 더운데, 뭐, 한국 정도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데, 좀 힘들 것 같지만 경기장은 시원해서 네.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뭐 재밌게 즐기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좀 약간 덥고 습한 날씨이긴 합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워 보이거든요. 지금 장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특히 뭐 오늘 경기에 더 많은 팬들이 오셨는데 정말 현장을 꽉꽉 채울 정도로 많은 팬분들이 오셨어요. 특히나 또 LCK 팬분들이 많아가지고 대만 중국 분들도 LCK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아, 그렇습니다. 또 어제 그 페이커 선수 인터뷰 장면에서 굉장히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까지 엿볼 수 있었는데, 네, 그 네. 어제 연상 아나운서도 화면에 잡혔잖아요. 네, 그 어스터씨가 오늘 팀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바로 옆에가 또 KT 롤스터 팬분이었어요. 대만 커플이었는데. 오. 그래서 왜 좋아하냐 했더니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해서 자기는 LCK 팬이다. 이런데 대만 분인데도 LCK를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페이커 선수는 뭐 정말 누구나 알 정도로 다 뭐
페이커 선수 아세요? 이렇게 하면 어머 세계 최고의 선수죠. 이렇게 알바생까지도 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페이커 선수 인터뷰 앞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화면에서도 잠깐 좀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었었고 네. 특히 오늘 KT 선수들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LPL에서 뛴 굉장히 또 많은 인기를 모았었던 데프트와 마타 선수가 네. 속해 있는 KT 선수들이 오늘 두 번째 경기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KT 네. 팀들 선수들의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제 사실 경기가 없었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나갈 때 그때 팬미팅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팬 그 사인회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인원이 KT만 만 원을 잃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고 또 선수들이 가장 늦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뭐 푹 쉬어서 오늘 좋은 경기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연상호 아나운서의 전화 통화 연결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정보들 정말 감사하고 내일 역시 저희가 또 전화 연결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내일도 좋은 그런 정, 네. 좋은 정보들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아, 네, 두 마디 하셔도 되고요. 네. 어제 페이커 선수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연히. 오, 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고. 네. 응원도 열심히 하시고 페이커 선수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강하신 할머니의 모습 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아, 그렇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또 가족 여러분들도 네. 정말 그 한국 선수들 사실 같은 팀이잖아요. 네. 네, 그런 모습들까지. 네, 네 영상 하나서 내일도 좋은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상호 아나운서의 전화 통화 연결까지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더불어서 이제 한국 팀을 또 응원하는 그런 또 선수의 그런 또 가족 그런 소식까지 저희가 네.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할머니, 아 왠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미지가 굉장히 또 자신의 그 손주가 네. 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해외 나가서 이렇게 멋진 그런 경기력도 보여주고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인식이 변화되는 게 느껴지고 있는 게요. 네. 그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게임은 약간 그냥 어린애들의 놀이 같은 거였는데 요즘에 스포츠로 좀 많이 대중화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런 인식의 차이 하나하나들이 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때도 그랬거든요.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등짝 맞고 그랬었는데 네. 네, 요새는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라진 네, 그런 모습들. 아 그리고 또 2010 리프트 라이벌스로 좀 이런 이미지까지 또 함께 더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끌어가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e스포츠가 좀 더 발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되게 밝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뭔가 이제 지금 꿈을 키우고 있는 이제 미래의 선수들 특히나 그런 좀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좀 더 희망을 갖고 이런 대회 같은 것도 보면서 꿈을 되게 잘 키워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경기들 첫 번째 경기로 마치대 MVP의 경기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뱀픽의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마치대 MVP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첫 번째 경기에 그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네, 마치대 MVP의 첫 번째 세트 MVP를 뱀픽을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엔트리부터 보는 것 같네요. 아, 엔트리부터요? 네, 네, 엔트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뱀픽보다 엔트리 중요하죠. 네. 일단 마치 어제 경기에서의 그런 좀 변수를 보여줬었던 그런 팀입니다. 자, 산저 더불어 네, 오늘 타이잔, 네, 타이잔 아이펙스, 디 그리고 드리머 선수까지. 네, 확실히 팀 딜러진이 정말 강한 팀이고요. 산지 선수도 이제 저니맨으로 이런저런 팀을 자주 왔다 갔다 한 선수인데 네.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통해 경험을 통해 어제 경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준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변수의 핵입니다. 태풍의 핵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마치 오늘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지 일단 NMS에 저 많은 그런 팬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치를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 팀을 상대로 한국의 LCK MVP의 경기 역시 오늘 자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에드 비욘드 이안 마하 메스 선수가 오늘 출전 대기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OMG를 상대로 좀 아쉽게 지기는 했었지만 네. 그래도 MVP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저력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 이제 남은 경기도 좀 더 집중을 잘해서 MVP가 잘 이뤄낸 이후에 LCK까지 좀 깔끔하게 복귀를 할 수 있길 빕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좀 아쉬운 그런 경기력들이 나왔습니다. OMG 팀을 상대로요. 네 그렇죠. OMG의 좀 상식 밖의 전투력 때문에 전투 의지 때문에 네. 힘들긴 했는데 그거 약간 상식 밖의 게임이었고요. 그대로 하는 스타일 그대로 구수하면서 남아있는 경기 잘 소화하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경기 마치대 MVP 양 팀의 선수 엔트리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마치 팀이 어제 승리와 더불어서
좀 LMS에서 많은 그런 희망과 응원을 힘입어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이고 특히 이 홈그라운드의 그런 이점이 또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월드컵만 봐도 홈그라운드 팀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버프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좀 불리한 그런 상황 속에서 MVP가 LCK의 그런 명예를 드높일 그 첫 번째 경기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MVP 어제 경기를 미루어 봤을 때 오늘에 있어서 약간 좀 어떤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하는 거를 좀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뱀픽 단계에서 상대 이제 어제 드리머 선수의 쓰레쉬가 좀 되게 날카로웠었거든요. 네. 뭐 빼서 온다거나 아니면 뭐 밴을 한다거나 네. 이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냥 되게 위험 요소만 제거를 한다면 MVP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자신들의 컬러를 보여주면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이번 썸머에서는 약간 다소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스프링 때는 변수의 폭풍의 핵이 사실 MVP였었거든요. 네. 네. 그 문형적이어서나 아니면 싸움에서나 뱀픽에서도 굉장히 MVP에 대한 그런 컬러들이 분명한 그 색깔을 띠는 뭐 팀이었었는데 이번 썸머 때 다소 좀 그런 모습들이 아쉬웠었던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번 리프트 라이벌스에서 MVP가 새롭게 그런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경기들. 오늘 마치와의 경기를 통해서 MVP를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겠고요. 마치 팀은 어제 있어서 좀 강점, 이 점을 좀 경기를 해야 되는 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치 팀은 장점이 굉장히 상식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신들이 해야 할 플레이 잘 알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플레이 잘 알고 있으며 대각선의 법칙을 잘 지키거든요. 네. OMG는 그렇지 않은 팀이었고 그러니까 지킬 걸 지키는 팀이라 오히려 좀 LCK다운 팀이라서 MVP가 쉬울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게 강점이자 장점인 팀이에요. 장점이자 단점인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상대방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LCK의 장점이 팀과의 팀이 붙었을 때 운영이 들어갔을 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그런 싸움들 속에서 네. 팽팽하게 이뤄지는 그 신경전이 굉장히 대단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 어제 OMG는 그렇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어제 OMG가 좀 많이 공격적이긴 했었는데 네. 드리머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 이길 줄 알았냐라는 말에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보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멘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치가 대부분의 팀을 상대로 정보가 많이 있어서 좀 준비를 오늘도 잘 해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뱀픽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간의 좀 지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MVP 비욘드 선수의 장비에 약간의 좀 문제 이슈가 발생을 해서 잠시 지연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일단 비욘드 선수 확실하게 이런 준비들 모두 완벽하게 된 이후에 경기를 치러야겠죠. 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한 게임인 만큼 나중에 네. 아, 뭐 장비가 좀 안 좋았네. 이거는 좀 말도 안 돼. 동네 PC방에서 통하는 별명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그런 대회 중계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봤죠. 네. 특히 저희가 그 한 번에 그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네. 그 굉장히 나이스한 곳에서 클럽 시리즈. 네. 거기는 네. 중계가 길어지면 딸기를 주거든요. 미안해서. 네. 4시간인 줄 알고 갔는데 네. 9시간까지 길어지더라고요. 가보니까 10시간짜리 중계. 네. 지난 그러니까 그 한강석 해설한테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서 다음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저도 도와주겠다. 기분 좋게 갔었는데 네. 경기 예정 시간이 4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9시간까지 길어지 5시간이 길어져요. 연락을 받지 말으셨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천재지변이나 뭐 천둥과 번개 지진이 일어나 갖고 컴퓨터 부셔진다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서 이제 그런 일 네, 어쨌든 네, 좀 오늘 중요한 건 2017 LOL 리프트 라이벌즈고요. 양 팀의 뱀픽 준비되었습니다. 뱀픽 바로 만나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픽, 네, LMS가 선픽입니다. 그리고 MVP, LCK, 네, 후픽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신드라와 자크가 뱅이 됐습니다. 역시 다양한 많은 팀들이 이한 뱅을 위주로 하네요. 그렇죠. 이게 정보가 확실히 좀 많았기 때문에 LCK를 본 팀들은 그냥 LCK 뱅만 따라하면 돼요. 아, 그렇죠. 실제로 이 뱀픽 양상에 있어서도 그 LCK의 그런 뱀픽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들이 어제 경기 내내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뭐 지역별로 특이한 픽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네. 네. 거의 LCK와 비슷해요. 많은 지역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렇죠? 좀 특이한 점을 보려면 사실 NA와 EU의 경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제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죠. 네, 뭐 헤카님도 등장하고 밴되고 막 이상한 픽도 등장했었는데 네. 예전보다는 빈도수가 적긴 해요. 그렇죠. 확실히 지금은 LCK가 메타를 선도하고 있고 그 선구자였던 EU와 NA조차도 LCK를 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드리머 선수의 그 쓰레쉬들 네, 배을 네. 해주는 그런 모습들 MVP 오늘 확실한 준비된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스크 있는 챔피언을 좀 상대하기 좀 껄끄러울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챔피언 쓰레쉬를 잘 대내준 것 같습니다. LMS 벤이랑 픽보는 진짜 LCK 똑같죠? 그렇죠. 약간 특이한 거는 케이틀린을 벤하면서 이제 카르마를 가져간 건데. 네. 네. 아무래도 원딜 쪽을 견제하기보다는 이안을 좀 더 견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마치인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 미드 쪽에서 보여줄 수 있는 카르마를 선택한 마치입니다. 자, 그리고 요새 정글에서의 굉장히 높은 그런 뜨거운 그런 이슈를 몰고 다니는 렉사이를 선택해주는 MVP의 그런 모습들. 이제 정글하는 이제 선수들 평가가 렉사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앨리스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네. 안정감이 있고 굳이 막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 리스크가 없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선호한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칼리스타도 요새 굉장히 핫하죠. 네, 칼리스타 등장하면은 이제 브라운과 라칸의 힘이 좀 실리는데 네. 그건 좀 봐야 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마치는 기본적으로 딜러진이 출중한 팀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타이잔이 이제 아이번 같은 거 하면서 딜러 서포팅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대놓고 MSI 때 G2가 쓰던 더블 실드 조합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카르마와 더불어서 아이번까지 어느 정도 준비된 그런 모습들을 서서히 풀어나가고 있는 마치의 뱀픽입니다. 카시오페아. 자신감이 보이네요. 이안 정도는 에이펙스가 카시오페아로 찢을 수 있다.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시오페아가 선택되자마자 지금 현장에서의 환호성이 좀 들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 자, 이에 맞대응해서 이안 선수는 오리아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안 입장에서는 그 에이펙스의 오만한 생각을 한번 찢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좀 그림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오만하죠. 카시오페아가 분명히 대회 기준으로 딜하기 어려운 챔피언인데 네, 그러니까 본인 네. 장인픽이라고 해도 분명히 대회 때 쓰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이안이 깊게 파고들면서 뭔가 자신의 폼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여줘야겠죠. 현재까지 이안 선수의 오리아나의 승패가 썩 좋지는 못합니다. 현재 0승 5패 승률 0%. 하지만 오늘 LPL 마치 팀을 상대로 많은 준비를 마친 MVP 반전의 그런 계기들 이안 선수가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을 해보면서 선택과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밴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 팀의 모습입니다. 럼플과 나르 레네톤 밴을 좀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나르벤 하면 레네톤 티어 올라가니까 레네톤 벤 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마치는 일단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두 번째 페이지의 선픽은 MVP다 보니까요. 자, 이런저런 좀 생각들을 마치 팀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네톤이 네. 벤이 되지 않는다면 MVP 전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이스까지 가져가기도 살짝 애매한 게 카시오페아가 또 좋은 픽은 아니라서 네. 일단 의도는 깔린 것 같아요. 레네톤 벤 해라라고 이렇게 그렇죠. 던지는 것 같은데 제이스까지 네. 제이스까지 벤했을 때는 진짜 그냥 이거 빨리 벤해서 네. 없애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카시오페아 대 레네톤이 좋은 픽은 아니라서 네. 네. 이거 MVP가 의도한 대로 벤 잘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레네톤 없으면은 피오라라던가 잭스라던가 카밀 이런 좀 공격적인 탑 라이너를 기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MVP가 좀 깊게 파고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 탑 쪽에서 좀 한시름 놓은 MVP입니다. 여기에 칼리스타 라칸 조합까지 완성을 시킨 MVP. 칼리스타 최근에 잘 나가는 듀오고 D 선수가 최근 기록에 트리스타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LCK 내에서는 고스트 선수만 트리스타나를 사용했었는데 네. 트리스타나 자체가 원래 이제 예전부터 정설이 칼리스타 상대로 굉장히 라인전이 좋다였어요. 네. 한 방에 터트릴 수 있고 이제 상대가 창을 꼽고 막 축적해 나갈 때 궁극기로 밀어내고 네. 이론상으로는 트리스타나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선택이죠. 자, 여기죠. 네. 네. 자르반까지 선택을 마쳤습니다. LMS는요. LMS와 네. LPL은 여전히 자르반 좋아해요. LCK에서도 종종 자르반의 모습들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의 MVP는 탑에서의 좀 어떤 생각을 잭스. 자르반 나오면은 잭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죠. 어제도 네. 말씀드렸지만 자르반이 쏙 들어가게 된 이유는 잭스 이렐리아 때문이다. 특히 어제 후니 선수가 굉장히 또 훌륭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 쿵쿵따의 완벽한 그런 모습들 한타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준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에드 선수의 잭스면 어쩌면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치는 대놓고 하이퍼 캐리 원딜과
어떻게 보면 딜량은 충분하지만 생존이 부족한 미드를 넣으면서 네. 더블 실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만 이제 그 캐리나인만 잘 무너뜨리면 경기 너무 쉬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MSL에서 많이 보던 그런 조합들로 오늘 LMS가 오늘 마치팀이 준비를 한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패치 버전이 7.1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MVP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MVP가 벤픽 단계에서 설계를 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잭스 이제 자르반을 유도하고 잭스를 가져가면서 탑에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잭스가 스플릿을 통해서 트리스타나가 뭔가 캐리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드 선수의 어깨가 가장 무거울 테고 에드 선수가 잭스로 이제 탑 라인의 고속도로를 뚫는다면 MVP가 원하는 스플릿 구도로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양 팀의 밴픽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기 준비만을 기다리고 있는 양 팀의 그런 상황. 오늘 2010 LOL 리프트 라이버스 2일차의 그 첫 번째 경기 LCK와 LMS의 불꽃 튀기는 신경전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양 팀의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자, 양 팀의 첫 번째 오늘 마치대 MVP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안사의 그 협곡을 아, 이 전경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 풍경이 아름답네요, 참. 네. 굳이 막 산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초안사의 협곡 가면은 좋은 구경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은 취미입니다. 네, 굳이 근데 네. 안 네. 가도 돼요. 네. 팀 만들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MVP에서 깊숙하게 상대방 정글 쪽 레드 쪽으로 진출해서 시야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로 시작하는 오늘 양 팀의 경기. 상대가 아이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MVP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야 확보를 하지 않으면 1레벨 변수라던가 좀 상대 정글에서 시작하는 그런 귀찮은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시야 싸움을 좀 신경을 써주는 거죠. 이 트리스타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은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성장에 좀 아이콘을 띄고 있는 그런 원딜러 중에 한 명인데요. 네, 트리스타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타워 공성에 능한 챔피언이고요. 네. 네. 근데 너무 네, 많이 맞는데요. 비욘드! 자, 점프로 슬로우 묻히고 자, 비욘드에서 먼저 잡았어요. 퍼스트 블러드. 아니, 점프 초기라. 뒤쪽까지! 마하도 되지 못합니다. 더블킬! 카시오페아 더블킬! 타이잔이 Q를 맞춰가지고 뾰로롱을 네, 잘 맞췄어요. 뾰로롱 하면서 다 내려가서 그냥 잡았죠. 와. 뭐 난리가 난 게요. 사실 트리스타가 킬 먹은 거는 보트용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데 네. 미드는 1대1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아 이게 그리고 정글이 이런 아이번 타임이죠. 그냥 카운터 정글 계속 들어가면서 귀찮게 하고 상대 렉사이 말리게 하면 나머지 라인 1대1 구도 만들어지면서 그냥 마치가 원하는 그런 좀 게임 구도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말 큰일 났는데요. 초반부터 네. 2킬을 내줬습니다. 근데 더블킬로지 카시오페아. 잭스도 라인 점 풀려면 앞 점프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이제 말린 정글러도 있고 상대 정글러 잘 풀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탑도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고 이거 좀 스노우에 많이 굴러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MVP가 자신들을 좀 꾸려나가는 그런 계획들 그러니까 스플릿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팀 자체가 불리하면 스플릿 구도가 이뤄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버텨야 되는데 초반 단계에서는 버팀목이 필요한데 네. 이미 그 버팀목을 해야 되는 정글러가 망해버렸어요. 이건 MVP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최악의 그런 초반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마치가 확실히 바텀 라인 주도권을 통해서 먼저 블루 쪽 시야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렉사이 동선이 굉장히 읽히기 너무 쉽거든요. 대충 렉사이 위치에 핑 찍힌 거 보니까 알고 네.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MVP가 이런 좀 위기 상황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미드가 잘 버티는 게 최우선 과제고요. 네. 더블킬 카시오페아 상대로 네, 그 미드가 버틴다는 게 단순히 오리아나가 안 죽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시야는 잡아줘야 오리아나가 카시오페아의 로밍을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식의 시야를 통한 버티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그렇죠.
아쉽고 싶지만은 않은 상황을 버텨 나가야 되는 MVP입니다. 자 이번 타이 대놓고 들어오죠 그냥 아이번. 네. 네 호로록 하면 사라지는. 뭐 타이잔 선수 특히 아이번이 정글링에 있어서 굉장히 또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여지없이 유감없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아이번이 저 패시브 체력 소모 너프되면서 네. 워낙에 정글 돌 때 체력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선수들이 많이 접었거든요 캐릭터를. 네. 근데 타이잔 선수는 확실히 팀 컬러를 생각을 해서 그 아이번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잘했고 계속해서 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성보다는 유틸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호응을 얻었었던 아이번인데요. 네, 뭐 딜러가 잘하는 팀이니까 원딜 미드 믿고 가기에는 되게 좋은 픽이고요. 트리스탈 칼리스타에게 좋은 점은 약간 애쉬랑 비슷한데요. 애쉬의 그 W 스킬도 범위가 넓다 보니까 칼리스타 못 피하거든요. 네. 네. 트리스타나의 평타와 폭탄 설치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피할 수가 없는 스킬이라. 타겟팅 스킬에다가 일단 공격 거리도 사거리도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트리스타나가 네.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칼리스타 입장에서는 라인전이 굉장히 좀 이제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B-LCK에서는 트리스타나 쓰는 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EU와 NA에서는. 그렇죠. LCS에서는 거의 트리스타나가 1티어급으로 많이 올라와서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정말 좋은 캐릭이긴 해요. 네.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거리 길고 지금 메타처럼 빠르게 철거해야 되는 메타일 때 트리스타나만큼 좋은 캐릭이 없거든요. 그게 좀 양면성을 지닌 것 같은데 철거를 빠르게 한다는 얘기는 게임이 빨라진다. 오, 오 에이펙스. 미드 쪽. 불출. 이거 좋은데요. 에이펙스를 잡아냈습니다. 비욘드. 미드 쪽에서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잡아내기까지. 네. 자 MVP 아,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소식이 미드 쪽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미드는 늦게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죽는 것보다 나중에 죽는 게 더 손해예요. 네. 이게 카시오페아가 2킬 먹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갱을 당한다는 건 네. 타이잔 입장에서는 우리 미드 뭐 하는 거지? 우리 미드 내가 시야 굉장히 잘 잡아주고 나 아이번인데 우리 미드 죽으면 나 답도 없는데 싶을 수 있거든요. 제가 카시오페아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정글 잘 풀렸는데 시야 왜 안 잡음? 아 억울해 억울해. 와드가 없어요. 미드 아이 불편해.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타이잔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잡아줬었거든요. 네. 와드가 없네. 아 그리고 그동안 이한 선수도 CS 뭐 더블킬 상대로 지금 굉장히 좀 좋게 가져간 네.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비였어요. 딱 여신의 눈물 사오고 인장 사와서 네. 네. 카시오페아 신나야 될 타이밍인데 그걸 역으로 이용한 비욘드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아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몬스를 내민 비욘드. 자 이렇게 하면 MVP도 어느 정도 미드 쪽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했습니다. 솔직히 좀 살아남았어야 됐는데 에이펙스가 네. 좀 너무 무리를 한 거죠. 이게 에러리 갓게임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카시오페아 하나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오리아나 1대1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데 시야 왜 안 잡아줘? 아,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긴 하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갓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다섯 명이 의견 조율을 하고 그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고 맞아요. 물론 아이번이 라이너 키우는 정글이기는 해요. 네. 근데 라이너가 적당히 죽어야죠. 그렇죠. 이제 근데 좀 에이펙스 입장에서는 소환사 주문도 다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죽지 않을까요? 비욘드가 좀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면? 6레벨 타이밍이나 갱신도 꽤 강한 타이밍인데요. 그렇죠. 이번 움직임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에이펙스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이런 아빠 하나만으로도 킬먹을 카시오페아가 이들을 못 굴리는 거라 네. 네.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아. 이거는 에이펙스가 연기를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어? 아, 연기가? 아 근데 연기 결과가 오셨죠? 들어왔어요? 연기 대상인데요 이거? 자 근데 아니, 에이펙스 근데, 잡아냈고요. 아 딜량으로 그냥 아니 이게 치고 눌렀습니다. 애초에 좀 말이 안 되는 게 자 타이잔 아 전멸까지. 카시오페아 아이버는 그러니까 아이버는 미니언이에요 그냥. 그냥 전 대포 미니언입니다. 오! 오! 애들 야 죽다 살아났습니다. 미드 정글 주도권 넘어갔고 네. 아 이게 암만 생각해도 아이버 그냥 대포 미니언인데 아,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로켓 점프 더불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만 전면 뽑았네요. 네. 네. 그리고 디교환 잘해줬고 일단 방금 전 탑과 미드 특히 미드 쪽 상황에서 네, 역갱을 노려봤었는데 오히려 찍어 눌렀습니다 MVP. 저는 역갱 할 말도 같은 게 비욘드가 전면으로 들어와서 네. 그 눈만 잘 맞췄으면 비욘드 안가 터지는 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전멸 돌출 들어갈 때 타이밍 맞춰서 석파 영지를 쓰더라도 오리아나가 뒤를 샥 돈 다음에 그냥 충격파만 딱 연계로 넣으면은 네. 굉장히 좀 아이번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솔직히 아이번이 요즘 왜 안 쓰이냐면 2대2가 너무 안 좋아요. 상대 2명 대 한 1.5 느낌이어서 데이지가 그쵸? 나와도 1.5 네.
자, 결국엔 그 유틸성 탑 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3인갱 킹입니다. 기창 떴네요. 에이그 못 버틸 듯 여기서 4명 투자까지. 예측 기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구약을 써서 맞았습니다. 예측 기창. 예측 아니었을까요? 이거는 에드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예측일 수도 있고 딜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마치가 이거는 잘한 거죠. 어차피 바텀에 있어봤자 2점을 챙기기 어려우니까 스타나를 탑으로 보내면서 빠르게 잘한 거예요. 이게 또 지금 비오는 갱킹이 되게 매서울 그런 시점이라 정글러끼리 갱 없이 이렇게 마주치면은 그만으로 이득을 굴릴 수 있는 마치거든요. 그렇죠. 아이번 입장에는 입장에서는 계속 해서 라인에 압박을 해줘서 상대 정글러를 불러들이는 서로 무쓸모하는 그런 좀 경우가 돼야 아이번이 좋은 거거든요. 일단 뭐 MVP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소 아쉬울 수 있었던 분위기 좋게 미드 쪽에서 끌어가고 탑 쪽에서도 라인 점점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잘라낸 마치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4명 투자를 했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후니의 잭스 빌드가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이런 갱킹의 위협 때문에 잭스가 그런 방템을 가는 이유는요. 라인전 이득 벌려 가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갱킹에 의해 안 죽으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딱 공템 들어서 빨리 놓은 것 같은데 어제 같은 빌드였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뭔가 애매한 듯 하면서도 단단함과 공격력까지 전부 다 갖춘 그 후니의 잭스가 있었었죠. 반격 받았을 때 이건 좀 많이 맞겠네요. 네, 빨간색이면 좀 앞죠. 그리고 딜 교환 어느 정도 했고 웨이브, 빅 웨이브 있을 때 타이탄이 또 백업 오면서 신경을 써주고 있습니다. 아 이번 도착까지 하지만 위치가 이미 파악이 미니언, 된 상태. 미니언 좀 많은데요 이거는. 네. 바텀 쪽 계속해서 마치가 라인 수압으로 좀 이득을 가져가고 있죠. 네. 이게 트위스타가 구성이 워낙 빨라서요. 네. 자 드론 비욘드를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자 뒤쪽에서 에어보네요. 기가 말까 말까 여기서 잡아냈어요. 하나도 자 드려 자 전면 빠졌고요. 뒤에 오리아 나와요 이거 지금. 이안 왔거든요. 네. 자 데이지까지 몰아치면서 오리아나 보고 싶어요. 오리아나 바텀이 먹는 거야. 여기서 이안이 좋았네요. 깔끔하게 바텀에서 두 명의 키를 가져갑니다. MVP. 카시오페아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오리아나 아주 훌륭하죠. 그렇죠. 2킬 먹은 카시오페아인데. 네. 자 초반 더블킬로 시작했던 카시오페아를 상대로 오히려 버티고 버텨서 이제 자신이 두 번째 킬을 가져갔었던 이한 선수들의 모습 때 바텀 쪽 포탑의 체력도 상당히 많이 깎아놓은 MVP입니다. 자 웨이브 도착했고 이거 밀어낼 수 있는 요량인데요 MVP. 네 이것까지 누면은 이 팀 많이 굴러가겠네요. 아 확실히 그 LCK 쓰러운 팀을 만나면 익숙한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포탑 먼저 밀어내는데 성공하는 MVP입니다. 비슷한 맛이 나는 거죠. 어제는 좀 진짜 맛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네. OMG가 그렇기 때문에 좀 MVP가 당황을 했었던 것 같은데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었죠. 그렇죠. 네. 경험하지 못한 뭐 그런 맛들. 현재에서는 뭐 고급 음식이라고 하는데 네. 입에 안 맞으면 고급이고 뭐가 없죠. 허거가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허거 맛있는데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네. 바텀 쪽의 상황에서 먼저 들어갔었던 거는 마치였었는데 네. 그거를 완벽하게 몰아쳤었던 MVP의 판타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너무 믿었어요. 네, 이게 약간 최신 유행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LCK에서 유행하기 막 시작한 칼리스타 라칸의 거리 간격 유지를 간격 좁히는 플레이를 많은 팀들이 아직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SK 내에서도 선수들이 많이 반응을 못했던 그런 좀 진짜 순간적으로 완전 전멸을 그냥 덕지덕지 붙인 조합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게 맞아봐야 내성이 쌓이는 건데 확실히 안 맞아보면은 계속해서 좀 당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리플레이 상황 동안에 일단 마치도 탑 1차 포탑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단 탑스코어 1대1이고요. 미드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데미지를 입은 마치의 그런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리아나 골드가 2100골씩이나 들고 있네요. 네. 이거는 이한 선수가 좀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이제 굉장히 좀 오만한 카시오페아를 내가 그래도 아무리 폼 떨어졌어도 이 정도 기량은 된다. 이 킬 먹은 카시오페아를 좀 압도해주고 있죠 지금? 맞아요. 결국에는 초반인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었던 그런 그림들로 갈 수 있었던 MVP가 이제는 해볼만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미 유리한 것 같아요. 네. 바텀 쪽에 상대적 많은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데 쪽파 잘 피했어요 지가. 웨이브 지우고 그러면 탑 일방적으로 밀 수 있겠죠? 그렇죠. 미드는 체력 관리 잘 되는 상태고
네, 이거 일방적으로 밀 수 있겠네요. 자, 맥스와 마하가 탑 1차 포탑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회에서 네. 저런 AP 판테온이나 불리는 카시오페아 같은 거 골라 고르면은 혼내줘야 돼요. 잘 안 고르는 이유가 있는 피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밀어낼 수 있는 마치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카시오페아 같이 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한타가 어려운 챔피언은 네. 라인전에서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라인전에서 최대한 안정감 있게 플레이해주면서 그 라인을 동시에 압박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죠. 이게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드 1차부터 먼저 밀어낸 쪽 MVP. 네, 오리아나 Q 조건은 첫 단계죠. 상대보다 미드를 먼저 밀었다. 원래 그 과정에서 상대의 로밍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네. 지금은 로밍을 본인이 오히려 갔으니까 미드를 정말 많이 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주도권을 MVP가 줄 수 있게 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말씀하신 부분 먼저 로밍을 갔다는 게 미드의 지금 차이가 좀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거 뭐 결국에는 아이번 입장에서는 잘 키운 카시오페아가 두 번이나 연달아 죽은 거라 네. 기분 나쁠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들 자 여기 한번 들어와 보는데요. 자 손방울타 뒤쪽으로 빠져나가고요. 시야의 수비단 형성을 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시야를 잡아줘도 지금 마치가 그 시야를 통해서 뭔가 이점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막 이제 정글도 아이번이고 트리스타나 카르마 딜이 없어요. 일단 뭔가 네, 3대3 교전 막 이런 그냥 한타 붙으면은 그냥 답이 없을 정도로 약해서 네. 좀 저런 시야를 활용하기가 어렵죠. 지금 상황 오히려 MVP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약간의 좀 무리라고 볼 수 있는 마치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상대방 정글 쪽으로 들어가기에는 지금 마치의 그런 네 전체적으로 좀 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또 없기 때문에 네 마치가 자르반 빼곤 이니시도 굉장히 안 되는 조합이라 네. 그렇죠. 뭐 할 게 많진 않아요. 이게 화력으로 찍어 누르는 조합인데 화력적으로 밀리니까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점이 많지 않아요. 이건 MVP 정말 좋은 것 같죠? 아 이게 그렇죠. 그리고 트리스타나가 보니까 아까 열광을 들고 있었던 걸 아까 보긴 했었는데 열광 맞네요. 네 열광에다 모란검을 갔거든요. 네 후반을 도모하는 마스터리 빌드도 아니고 굉장히 좀 초반을 당겨 쓰는 마스터리랑 빌드인데 이점을 못 가져갔다는 건 계속해서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대표적인 왕의 귀환 챔피언으로 좀 유명했었던 그런 네 트리스타나였었는데 전반적인 주도권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MVP입니다. 전령까지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틈에 저 미드 좀 한번 나가보는 마치. 미드는 한 템포 늦게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콜짝콜짝 네. 뛰면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데이지까지 꺼냈고 오긴 했는데 자, 에드가 전멸 시간 벌고 그 사이에 합류해서 막을 생각인 것 같은데 네, 미들차 포탑은 지키기가 어려운데요. 열심히 아이버니 데이지 전사 결국엔 지켜냈습니다. 한 대 남았지만 네, 데이지가 발로 차도 무너지는 체력이긴 하지만 데이지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네요. 네. 이거를 한 번에 밀어내지 못한 게 어느 정도 이후에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리스타가 좀 재미있는 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귀환의 전형적인 챔피언이기도 하지만 지금 챔피언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공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공성한다는 얘기는 게임 템포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네. 그만큼 후반 캐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해요. 그렇다. 자, 바텀 2차 탑 2차 포탑 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빌드 자체도 좀 후반 캐리보다는 네. 초반에 힘을 많이 실어주는 그런 빌드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트리스타나 전반적인 게임 템포가 빠른 경기가 많다 보니까 후반 캐리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초반 공성 단계에서 타워를 빨리 미는 강점을 살리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죠. 요즘 트리스타나 후반 캐리랑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이제 후반 대신에 이제 돈을 빨리 당겨 골드를 당겨 쓰는 거잖아요. 네, 빠르게 포탑을 밀면서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사실 미드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드탑 정글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드탑 정글이 뭔가 지금 후반 캐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조합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불안정한 조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결국에는 미드 1차 포탑까지는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이후에 그런 주도적인 상황들 역시나 MVP가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텀 쪽으로 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자르반이었었고요.
네, 잭스도 범위형 CC 스킬, 예를 들면 정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애니의 티버 같은 스킬 있잖아요. 네. 반격을 무시하고 범위로 확 들어가는 스턴, 이런 스킬 진짜 싫어하는데 별로 없는 조합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렇죠. 애드가 날뛰기도 좋은 것 같고 MVP가 전반적인 상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스플릿 주도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잭스 쪽으로 넘어가고 뭔가 막 카시오페아라던가 트리스타나가 잭스를 잡기에도 어렵거든요. 좋은 편이 아니어서. 네. 뭐 애쉬나 바로 쓰면 모르겠는데 그나마 네. 잭스를 좀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카시오페아가 그나마 여기 조합에서는 좀 짜증날 수 있는데 네. 그 카시오페아를 오리아나 마크해준다 치면은 카시오페아는 사실 잭스 많이 못 때려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MVP와 조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많이 유리한 것 같고 지금 상황도 유리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하지만 MVP 결국엔 극복해서 오히려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탑과 미드 쪽과 바텀 쪽 전부 다 MVP가 라인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밀고 있는 거죠. 트리스타나를 갖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네. 특히나 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드 선수의 잭스를 선택한 거였었는데 저 이런 상황에서 스플릿도 굉장히 또 많은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잭스가 피오라처럼 상대 탱커를 죽이면서 뚫지 못하는데 그 대신 주도권을 쥐고 먼저 합류했을 때 한타력은 피오라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미드 쪽, 바론 쪽 주변의 시야를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MVP. 마치 입장에서는 궁금하면 나오다 괜히 잘리는 그런 상황들. 궁! 궁! 아 너무 세죠 이게. 두 대, 세 대 맞아야 체력 절반 이하로 깎였습니다. 그리고 미들 포탑도 먼저 밀었기 때문에 잭스가 저렇게 딜교환 잘 해주면 MVP가 먼저 바텀 백업, 아 잭스 쪽으로 백업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상대가 잭스 쪽으로 많이 시선이 쏠렸을 때 뭐 바론도 선택이 가능한 MVP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굉장히 기분 좋은 한때를 보내고 있는 MVP입니다. 자, 이번 승리를 가져간다면 LCK 1위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남은 경기들도 꽤나 좀 긍정적인 게임이 많아가지고 LCK가 1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LCK가 2위 하면 좋겠다. 왜냐면 게임 하루 더 하거든요. 내일. 1위를 하면은 하루 쉬는데 네.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쉬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시즌도 도중에 간 거라서 하루하루 휴식이 좋죠. 있는 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휴식이 있어야 이렇게 뭔가 해외를 나갔을 때 네. 돌아다녀 그러니까 구경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갔을 때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렇네요. 이게 뭔가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가서 뭐 IPL 뭐 IEM 다 가서 그냥 쓱 갔다가 싹 와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해외대회 몇 번 나가봐서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그 대회 경기장이랑은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광지 같은 게.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맘 먹고 이렇게 하루 쉬는 게 아니면은 별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래서 2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고. 아 근데 좀 이게 또 결승 남겨 하루 쉬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하루 놀러 가기 좀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뭐 축제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팬 여러분들 입장과는 또 별개로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쉬기도 중요하고 일단 오늘 가장 중요한 건 1위로 결승전 올라가면 그게 또 멋있는 거니까 네, 네. LCK 그런 명예를 또 드높일 수 있는 또 MVP가 오늘 확실하게 마치를 상대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보세요. 장점 그러니까 이 칼리스타가 있을 경우에 바론 스틸 당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렇죠. 때문에 오 자 위치 맥스 체력이 많이 깎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맥스는 빠지고요. 네. 자 이거 먹기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론 뒤에서 때리면 저기 가시가 튀어나와서요. 네. 저게 바론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에 제일 아프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저것 때문에 선수랑 싸운 기억이 있어서 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선수들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바론 뒤에서 치면은 가시가 나오는 것도 모르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싸웠어요. 그래서 막 빨리 바론 먹을 때 도대체 왜 뒤에서 때리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은 몰랐대요. 몰라요. 몰랐는데요. 정말 정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방금 전 상황은 몰라서 뒤에서 때렸다기보다는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네, 방금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네. 아, 약간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네. 방금은 시야를 피하기 위해서. MVP가 몰라서 바론 뒤에서 때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SK 팀인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냥 뒤에서 때리면 가시가 나온다. 네, 네. 아프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론 버프를 먹을 때에는
쌓이는 독버프도 방마방을 감소시키니까 그러니까 바론 약간 일종의 레이드 같아요. 알고 네. 있으면 도움 되는 게 많습니다. 바론을 가져감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판을 가져가고 싶었었던 MVP였었는데 마치가 빠르게 또 파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MVP가 바론을 가져가지 못했고요. 근데 이게 상황이 너무 좋은 게 장기적으로 가도요. 오리아나 하나 때문에 카시오페아 딜 못하고 결국에 트리스타가밖에 없는데 트리스타가 관역으로 막 쓸어 담거나 막 딜이 엄청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빌드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아 이게 확실히 LCK 빌드랑은 좀 거리가 먼 트리스타나인데요. 모란검의 네. 유령무이 저런 상태면 그냥 카시오페아 딜 막으면은 급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아 이게 트리스타가 딜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후반을 가더라도 뭐 신나게 때리면 열광빨로 딜은 나오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치다 보면 또 공 때문에 네. 그렇죠. 부채가 문제겠죠. 네. 마치가 그리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어쨌든 거드라와 도끼 들고 있는 자르반이 오리아나 탁 띄우고 거기에 도끼는 탁 뿌리면서 오리아나 터트리는 이게 이상적인 건데 오리아나 실수만 안 하면은 그런 분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뭔가 이제 CC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뭐 이니시를 연다면 자르반이 들어가서 열 텐데 자르반이 여는 건 기창 분나가 기창을 전멸로 피하기가 워낙 쉬우니까. 아니 무빙으로도 피하잖아요. 어? 이게 타워 안에서 맞은 것 같은데요? 음운사가 바텀 쪽에서 약간 무리한 것 같은데 얘가,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잭슨은 피오라처럼 상대 탱커를 잡아내면서 뚫는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려고 무리한 것 같아요. 좀 신난 것 같죠? 이거 LMS 팀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줄 겁니다. 그때 보면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아, 이게 유독 LMS가 킬 만들어내면 네, 잘 보여주더라고요. 킬 당하는 건 안 보여주던데 미드 쪽에서 약간 좀 대치죠. 그리고 바텀 쪽에서 MVP에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 에드 선수가 지금 2대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드 선수가 좀 진짜 사이드라인으로 그냥 쭉 밀어내고 싶다라는 의미가 보이는 게 네. 빌드워터 같거든요. 모란검 가는 거죠. 네, 해적검 아, 역시 나오네요. 이게 타워에 들어가다가 맞은 것 같은데 맞네요. 근데 이게 실수인 게 이게 피오라처럼 그게 안 돼요, 잭슨은. 에이, 상대 탱커를 억지로 잡는 게 안 되는 챔피언인데 너무 욕심냈어요, 이거. 그렇죠, 전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피오라면 저런 거 돼요. 정답인데 잭슨은 저러면 안 돼요. 지금 꼭 보여줘야 돼라는 듯한 그런 타이밍에 저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교육용 영상으로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잭슨이 에드 선수의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 확인해 볼 수 네. 있었습니다. 잭슨은 저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지 선수가 잘 파고든 거죠. 네, 싼지. 네. 그 실수 물론 약간 좀 신나긴 했는데 에드 선수가 그래도 네. 2열산 알죠? 2열산 네. 싼지. 네. 삼족이요 그거예요. 초등학생이랑 같이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얼산 해봐요. 이얼산 중국 전문가니까 네, 이얼산이요. 이얼산 제가 네. 예전에 신짜오 좀 많이 했었는데 아 그렇네요. 신짜오한테도 많이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 근데. 이얼산 좀 많이 불편하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중국 전문가니까요. 영어 쓰죠. 트리텔론 스트라이크. 오 다시 한번 바텀 쪽 이게 안 돼요. 이번에 에드 선수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이제는 좀 아프죠. 잭스가 지금 막 방어레어 그러니까 방어 쪽에 관련된 아이템을 올린 것도 아니어서 그렇죠. 때릴 생각만 아파요. 하고 있는데 네 맞으면 진짜 아프죠. 근데 시간이 어찌됐든 간에 조금씩은 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끌리는 것도 MVP 좋은 게 맞아요. 끌리는 것도 MVP 좋은 게 맞는데 네. 물론 이득을 못 굴리는 것도 맞죠. 그렇죠. 글로벌 골드 격차가 뭐 크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쌓이는 골드가 오리안의 활약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MVP가 네. 좋은 게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시간이 끌리는 건 이득이 안 굴러가면서 시간이 끌리는 건 분명히 변수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끈다는 뜻은 끌린다는 뜻은 끄는 쪽에서 뭔가 좀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은 MVP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마치가 지금 시간을 잘 끄는 겁니까? 마치가 시간을 잘 끄는 거죠. 마치 입장에서는 바로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잭스가 이제 피오나처럼 챔피언을 잡으면서 뚫지 못하니까 그냥 받아먹자. 받아먹을 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는 먹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건 잘 맞고 있어요. 확실히 자르반 대 잭스 구도에서 잭스가 막 자르반 터트리면서 쭉쭉 밀어내고 2차 에이, 밀어내면 그건 어려워요. 그러면 MVP가 노림수를 잘 활용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마치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그 안에서 트리스타나 성장을 기다리면서 그 한 방을 좀 도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반 올라왔을 때 자리 한번 비었네요. 바텀 2차 폭탑. 아 결국에 밀어냈습니다. 애들 문이 열렸죠 바텀. 자, 탑 쪽으로 3명의 선수들, 4명의 선수들이 움직입니다. 자, 이번에 탑 2차 포탑도. 이거는 근데 너무 쉽게 해주는데요? 탑 바텀을 동시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르반이 한번 올라온 거 때문에 손해가 좀 쌓인 것 같아요.
유연수 분배가 안 되고 있고 그만큼 좀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하는 빠르게 전면 사용하면서 물릴 만한 그런 여지를 두지 않았고 여기에 바론까지 그대로 들어갑니다. MVP. 이거는 알만한데요. 네. 자, 5천 골드 정도 격차 벌려놓은 상태 속에서 이거는 알만하죠. 도끼는 위치 확인했습니다. 스틴은 안 당할 것 같은데 네. 한 타를 봐야죠. 한 타를. 이게 마하 넘어갔고 마스는 싸우고 싶을 건데 충격스턴 다 들었어요. 자, 반격 스턴. 자, 일단 물려 마하 맥스가 살렸어요. 잡아내서 먼저 잡아냈어요. 산지 자, 에이지가 뛰어들어가 산지 잡아냈고 자, 비욘드가 뛰어넣고 여기서 에이펙스 오리아나 때문에 잡히겠네요. 더블 킬 레드에 이번에 카시오페까지 한 명을 제외하고 다 잡아냈습니다. D 선수가 더블 리프트 했네요. 그러게요. 더블 리프트 했는데 어제 네. 더블 리프트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공사로 이런 거 이제 더블 리프트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 애쉬도 장난 아니었고 네. 네. 얼마 전에 트리스타하고 장난 아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좀 유명해요. 그 더블 리프트라는 이제 그 단어에 굉장히 많은 뜻이 있어서 네. 네. 워낙에 오래 하던 선수여서 아 어제 이런 화 나오긴 했어요. 어제 지벤이에서 이런 거 했어요. 지벤. 지벤 했네요. 그럼. 네, 지벤 했네요. 방금 전 한타 상황 다시 보겠습니다. 충격 파. 그러니까 이게 마하를 마무리 안 하고 D가 딴 거 때렸으면 모르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딴 거 때렸으면 혹시 몰랐어요. 근데 D가 따라가요. 이게 비욘드 때렸으면은 비욘드가 좀 죽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비욘드나 에드나 때렸으면 에드나 비욘드가 죽었을 것 같은데 따라갔어요. 그렇죠. 빨려 들어가면서 맥스의 백업 때문에 됐고 마하 입장에서 어차피 다 전투 이탈인데 계속 때려주네. 너무 고맙죠. 맞습니다. 기어드로 올려준 거예요. 어차피 나 못 싸우는데 결국에는 마하가 방금 전 한타로 전멸이나 전멸은 다 뺐고 잡히기도 다 잡혔습니다. 바로는 네. MVP한테 넘어갔고요. 순식간에 글로벌 골드 3000 골드에서 벌어지지 않던 글로벌 골드가 이제는 9000 골드, 8000 골드가 가까이 벌어져 있는 양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리아나 아이템 보니까 네 자신이 없네요. 질 자신이. 네 모자 썼네요. 그 지기도 네.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MVP 이제는요. 오리아나가 두 눈 10% 뜨면 이건 답이 없는 게임 정도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냥 공 스치기만 해도 터져요. 네. 그거 보면 네, MVP가 좀 어제 경기에서 약간 좀 마음이 와드가 없네요. 울었어요. 잭스의 피싸기 와드가 없어요. 자 하나 더 여기서 제가 더 산지를 와드가 없네요. 잭스는 와드 하나쯤 남겨놔야 되는데 와드가 없었습니다. 탑의 리신이죠, 잭스. 네, 와드 하나쯤 남겨놔야 되는데 약간의 아쉬운 그런 준비성들. 에드 선수가 약간 뭔가 몰아서 죽었네요. 굉장히 좀 신나게 플레이하다가 본인 3데스인데 지금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또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이제 또 시간이 끌리는 거라서 바로 시간 동안 그렇죠. 네. 분명히 안 좋은 플레이 맞아요. 방금 거는 얻은 것도 맞지 않았고 네. 실수가 좀 맞는 것 같네요. 마치가 9000 골드 밀리고 있는 것 치고 굉장히 잘 맞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뭐 큰 오브젝트들은 MVP가 전부 다 가져갔고 글로벌 골드 격차에서도 지금 MVP의 상대가 좀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전 뭐 에드 선수를 잡아낸 걸로 판이 뒤집히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이런 것도 MVP 입장에서 조금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분명히요. MVP가 판을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 판을 에드가 죽으면서 다시 내려놓은 느낌이죠. 반드시 끝나는 각이었는데 네. 네. 물론 골든 앞서고 있지만 네. 여전히 유리해요. 참 점점 끌린다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데 저 뭐 에드 잭슨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리아나 이안의 오리아나 지금 303에 모자 나왔습니다. 이안의 오리아나가 303인 게 의미가 있는 거죠. 2킬 먹고 시작한 카시오페아를 상대로 라인전을 더 좋게 가져갔고 이제 비욘드의 갱킹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먼저 계속 발빠르게 움직인 건 이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폼이 떨어졌던 이안 선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좋은 경기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MVP는 지난해 MVP와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마치 팀을 상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스프 쓰면 안 되겠는데요? 졌다가 공 숨기네요. 저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타이잔. 아이번이 좀 가끔씩 팀킬 할 때가 있어요. 막 상대 랭가 있을 때, 케이틀리 있을 때, 네, 케이틀리 있을 때. 의도치 않은. 의도치 않게 진짜 막
그러려고 막 깐 건 아닌데 풀 깔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공을 숨길 수가 있네요. 그리고 상대에 막 락하니 부시 들어가고 그럼 그때부터 좀 불편해지거든요. 답이 없거든요. 보이지가 않아서. 그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탑 쪽으로 자 내가 풀타까지 진격하는 MVP. 내가 주체가 진짜 아프긴 아프네요. 그렇죠. 굉장히 진짜 너무 잘 성장을 해서. 네. 아니 진짜 트위스터가 아이템이 신형 세팅이면은 한 방에 빵빵 터트릴 수라도 있는데. 그렇죠. 저런 빌드면 이게 핑퐁이 가능한 딜이 들어와서 그싸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 네. 아 그런 좀 그 절호의 찬스까지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었던 마치 팀. 하지만 지금은 좀 그런 좀 강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리 빌드가 좀 이상해요. 이게. 네. 이제 치노타 올리는 것 같은데요. 네. 어? 근데 공속? 네. 단검 하나 들고 있네요. 단검 하나 들고 있고 BF 대검 하나 들고 있고 이게 되게 좀 좋지 않네요. 만화에 나오는 삼검류일 수 있죠. 왼손 오른손 칼 들고 입에다가 단검 들고. 아 근데 그러면 원래 좀 세거든요. 세 개 들고 있으면 세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막 세지도 않고. 아 저런 빌드 문제가요. 선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 핑퐁이잖아요. 네. 핑퐁할 각이 쉽게 나와요. 이게 언제 죽을지 각이 나오니까 치명타가 별로 안 강한 세팅이니까. 그렇죠. 각이 나오거든요. 설계가 쉽죠. 사고가 안 나요. 사고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요. 머리에 막 두건 쓰고. 에이 너무 가셨네. 저렇게 조그만데요. 그렇다고 합시다. 네, 머리에 네. 두건 쓰긴 썼네요. 네. 네. 그래요. 알아 알잖아요. 네 알죠. 신동진이랑 저는 통하는 게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누군가 뭔지는 알겠는데. 네. 자 일단 그래도 MVP가 좀 유리한 그런 상황들. 자 바론 버프 타이밍에 애드가 잘린 거는 다소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유리한 현재 MVP입니다. 그리고 네. 꽤 아쉬운 네. 것 같은데요. 시간 많이 끌려가지고. MVP가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긴 하죠. 네. 시간 많이 끌려. 거의 만골 넘게 차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트위스터가 무한헤드건 뿅하고 나오면 혹시 모르긴 해요. 치명타 한 방에 빵 터질 수 있어가지고. 야, 굉장히 예전에 중국 스타일을 좀 보는 듯합니다 지금. 아 시즌 3, 4 이때? 네. 아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완벽한 승리.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파밍을 끝마치지 않으면 싸우지 않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와드 지으면 환호 나왔어요. 와드 지으면 와 와드 지었다 막 이러면서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LPL은 완전 반대긴 하죠. 그렇죠. 그때의 LPL은 좀 원거리 딜러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반대인데 지금 원딜이 참 없더라고요. 그다음 MVP 입장에서는 시가 말랐죠. 시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어요. 뭐, 팀 원딜 좀 좀 폼이 떨어져가지고 네. 시장에서 들려가지고 원딜 두 분 다 봤는데 진짜 원딜 없더라고요. 한 명 불렀는데 그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점수 올린 원딜이었어요. 아 그게 워낙 그런 얘기가 또 있었죠. 아 인지풀이 진짜 없더라고요 중국이. 네 유명했었죠. 미드는 많아요. 얘기도. 미드는 많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한 대륙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대륙은 정말 그 미드 잘하는 선수가 많아요. 아론 낚시 자 들어왔어요. 와 대박 잘했어. 대박 충격포까지. 그런데 생존이 이게 더블 쉴드라 네. 아 살길 잘 사는데 네. 비욘드 탈진 끝나는 타이밍에 아, 들어가나요? 부채 때문에 이거 뭐 딜이 안 되는데 왜 반격! 아, 아 오냐 때문에 반격이 안 됩니다. 대격변이 오히려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에이스가 나옵니다. 탑라인 좋고요. MVP 낚시 한 방으로 아 오냐나 딜 때문에 경기 마무리 되겠습니다. 억제까지 네. 밀어냈고 오랜 기다림 끝에 MVP가 드디어 쌍디 포타가 넥서스까지 그대로 치고 들어가는 MVP. MVP가 보약 챙겨 먹고 돌아오겠네요. 38분 이전에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MVP 승리. 네 경기력 좋았고 일단 비욘드의 렉사의 초반 갱크 설계가 되게 좋았던 만큼 네 이득이 좀 빠르게 둘러갔고요. 이 안에 오냐도 카시오페아 못지않은 빠른 로밍으로 경기를 잘 끌고 왔습니다. 최근의 속상함이 어제까지 이어졌었던 MVP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하게 LCK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성공하는 MVP의 그런 경기였습니다. 애드가 약간 아쉽게 잡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거의 애교에 가까운 플레이였고 네. 이제 공격성을 조금 더
이제 키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공격성을 네. 좀 더 밸런스를 맞춰서 어느 정도 가져가기만 한다면 에드 선수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방금 에드가 두 번 전사한 잭스의 그 죽음은요. 교육용으로 정말 좋은 잭스가 하면 안 되는 플레이 딱 보여준 거라 에드가 피드백만 잘하면 다음에 더 좋은 잭스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랑 타워 아닌 챔피언 딜교 하면 잭스는 죽는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선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는 있었던 거 네.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앞으로... 실수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실수하고 이기면 대박이죠. 네. 더 중요한 데서 실수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스프링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에드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리프트 라이벌스의 좋은 모습들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종종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번 경기를 또 계기로 썸머 때의 또 화끈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MVP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 기분 좋게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부터 LCK가 4승 1패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전승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KT의 경기가 두 번이 남아 있고 SK 경기가 이제 마지막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4승 1패거든요. 사실 1위에서 떨어지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SK가요. 그렇죠. 거기다 워낙 든든한 KT, 삼성, SKT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경기 사실 승패 걱정하는 것보다 그냥 경기력이 얼마나 팍 터질까 그 기대하면서 봐야겠죠 경기를. 그렇습니다. 네, MVP는 오늘 경기를 이제 두 번의 경기를 모두 다 치렀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SK가 1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마지막 날에 SK 팀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때도 MVP 그때 이제 5판 3선승인데 네. 네, 팀 세트마다 이제 팀이 바뀌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팀들이 나가게 될지도 상당히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를 KT RNG와 더불어서 이제 LCK와 LPL과 LMS 팀들의 경기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LCK가 4승 1패로 굉장히 1위에 근접해 있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MVP의 경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카시오페이가 더블킬 가져가면서 누가 와도 미드에서 아 이거는 MVP 망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상황을 극복해냈다는 게 MVP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이펙스가 카시오페아 픽할 때 네. 카시오페아가 2안 정도는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골랐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그런 말을 원래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대놓고 할 정도면 2안을 제가 믿은 겁니다. 2안이 저런 카시오페아는 박살 내겠지. 실제로 경기가 나왔고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나왔잖아요. 졌으면은 네. 편하게 말을 못하셨을 텐데 졌으면 제가 말 실수한 건데 이겼으니까 네. 잘 혼낸 거죠 카시오페아는. 근데 이한이 진짜 좀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강승현 해설님 체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회에서 카시오페아 대놓고 네. 픽하다니 그냥 혼내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에이펙스가 굉장히 혼났잖아요. 2킬 먹고 시작했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타이잔 입장에서는 아니 2킬 먹은 카시오페아가 어떻게 그걸 오리아 이게 솔랭에서 제일 의아한 게 미드라이너가 네. 이제 CC가 없는데 정글러 이제 듀오한테 잡히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아 오리아나 렉사이 좀 CC가 부족하긴 하죠. 네, 그냥 오리아나 입장에서는 렉사이 왔네 전멸 돌출. 그럼 카시오페아가 전멸 돌출 당하면은 그거는 카시오페아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각도를 또 바라본 비욘드 선수와 이안 선수도 굉장히 날카로웠었고요. 물론 비욘드 이안이 날카로운 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에이펙스가 좀 오만했죠 굉장히. 비난보다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신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네. 비욘드 비욘드 잘했다. 잘했어요. 잘한 거죠. 비욘드가 잘한 건 사실 준욱이 둘 수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좀 과감하게 전멸 돌출로 2점을 챙겨 나갔고 2대2 싸운 게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와 MVP의 첫 번째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양 팀의 딜 그래프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 MVP가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와우 에드 딜량이 엄청나네요. 자르반 신나게 두들긴 딜량이고 실질적인 딜량은 이제 오리아나 이한 선수의 딜량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한타 때마다 상대를 부셔버리고 네. 반격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그런 좋은 플레이들 나왔거든요. 그렇죠. 마치 입장에서는 아이버는 사실 서포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죠. 뒤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치고. 근데 저 정도면 되게 열심히 잘한 겁니다. 사실 네. 카르마한테 질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확실히 MVP가 지금까지의 모습들, 최근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네. 보여준 그런 경기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값질 수 있었던 MVP의 승리였습니다. 아, 근데 트리스타나 딜량의 눈이 좀 빌드가 확실히 좀 뭔가, 아쉬웠었죠. 네, 딜을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빌드였기 때문에 저희 딱 타워 빨리 부수는 그런 빌드예요. 네. 네. 오히려 밀렸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10 LOL 리프트 라이벌스 2일차의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 마치드 MVP는 MVP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오늘 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NG의 KT 로스터, KT 로스터의 첫 출격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